정진욱과 이재형은 하와이에 갑니다. 하와이 가기가 지금 인천공항인데요. 짜잔. 오. 와. 네가 가라. 솔탄쇼 5월 18일. 솔탄쇼. 뿌이뿌이. 자, 여기는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하늘이 너무 예쁘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 와이키키. 맑은 하늘과 맑은 바다. 뭐 먹으러 왔냐? 응? 뭐 먹으러 왔어? 먹을 거 없어, 막 가. 지금 똥을 달고 다니니? 비둘기가 지금 똥을 달고 왔습니다. 똥을 달고 다닙니다. 똥돌기. 자, 이제 여기는 와이키키 리조트?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와이키키 리조트입니다. 대한항공 거죠? 네. 저희 여기 묵고 있고요. 이제 하와이 커피. 아, 하와이 커피. 지민이가 찾아냈습니다. 어, 지민이가 착한 일을 한대요. 저기 마침 쓰러져 있는 저걸 일으켜준답니다. 역시 착해요, 진욱이. 커피 내가 들어줄게. 역시 진욱입니다. 이런 착한 일만 하는 진욱이를 여러분들 소문내세요. 진욱이. 진욱으로 옮겨놨습니다. 진욱이가. 예쁘다. 숨겨줬습니다. 역시 진욱이 착해요. 소리소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착한 진욱이가 요즘 5월 18일부터 뭘 한다고요? 5월 18일 대학로 마당세실극장에서 졸탄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예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나오는데요? 진욱이가 저는 이거 수능인가 그래. 와이키키. 수능이요? 여기는 여름인데? 역시 진욱이는 해외에서도 정말 먹히는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이를 지금 뭐 제가 16년, 17년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욱이는 못하는 게 없어요. 어디다 놔도 진짜 평생 잘 살 겁니다. 아까 전에 그 호텔 우리 방에서 뜨거운 라면을 먹고 싶은데 뜨거운 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서 커피 머신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낸 친구입니다. 그리고 물도 1층 가서 어떻게 찾아낸 친구예요. 대단합니다. 진욱이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욱이를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 부려먹으면 안 돼요. 응원을 해 주셔야지. 그렇죠. 네. 와이키키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아, 여기 해변 얘기가 나. 네, 걷고 있고요. 아우, 잘 나오는데. 힐도 좋고. 아까 방금 이 컵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와이에서 몇 번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이 컵을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 진욱이는 진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지구의 바퀴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를 바퀴벌레라고 생각하고 밟으시면 안 됩니다. 진욱이는 어떻게든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야. 와, 이거 나무 봐요. 와, 대박. 나무. 와우! 아, 저기 나무가. 야. 3억 하겠는데? 나무 3억이 뭐야, 이게? 진욱이는 경제관념이 대단합니다. 모든 걸 싸게 보죠? 네. 제가 볼 때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300만 원이면 사겠네. 오, 2,000을. 여러분, 대단합니다. 진욱이 경제관념입니다. 여러분들, 제 경제관념이 없다고 제 돈을 강탈하거나 약탈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와이입니다. 와, 너무 이뻐요. 하와이 하늘. 야. 자, 어? 하와이에 특전사가 있어요. 특전사가. 어이, 특전사 아니세요? 어, 맞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를 지키는 특전사 개그맨 이재영입니다. 저는 5월 18일부터 마당 세실 대학로에서 졸탄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주문이 된다. 예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졸탄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와, 특전사가 이런 걸 싣고 다니네. 아, 멋있습니다. 배경이 너무 아름답고 이건 이름이 뭐예요, 회장님? 카펠라니 파크요. 카펠라니 파크입니다. 여기는 카펠라니 파크입니다. 아,
정경일 회장님. 저 앞에 정경은 뒤에 보이는 그 산 있죠? 네. 다이아몬드 헤드라고. 옛날 그 화산 그 분화구죠? 아, 분화구예요? 네, 옛날에 근데 이거 2차 대전 때 그 이제 그 포 설치를 해가지고 옛날에 그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현재는 관광 명소로 바뀌어가지고 정상에는 지금도 현재 포 진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아, 포 진지가 있어요? 네, 포 진지가 형성되고 근데 이제 포는 저 철거를 했지만은 현재 그 자리 흔적은 남아 있어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는 뭐 다 가지고 술 뭐 담배 그런 거 좀 먹고. 와, 멋있네요. 좋습니다. 아, 이 바다. 하와이 바다입니다. 회장님,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여기 이제 바로 여기 다이아몬드 아까 이야기 아 뒤쪽에 봐서 여기 저기가 진지 보이죠? 아, 저 진지 저기. 네, 진지 저기가 이제 관광지 사람들 올라가는 전망대. 전망대. 전망대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차 대전 때 진지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보면은 아주 굉장히 사격 근접 사격이 아주 좋고. 아, 그런데 장소가 딱 사격하기 좋은 장소구나. 딱 저기서 멀리서 배가 오면. 배가 오면. 딱 이게 그냥 쏠 수 있는 장소. 지금은 이 사람 여자네요. 네, 여자. 아가씨.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우리 회장님은 서핑 잘 하세요? 아, 제가 그 전에 내가 이제 그 수영님 하잖아요. 아, 역시. 예. 아, 맞다, 맞다. 철인삼민. 철인삼촌 경기에 와서. 그걸 믿고 93년대에 출하이 하다가 내가 백가들이 다 까져가지고 제가 삼동으로 뽑혀가지고. 아, 삼동을 해서 제가 이 코나로 왔습니다. 아, 코나예요, 코나. 코나에서 열심히 훈련하다가 하와이 반에서 제가 거기서 결심을 해서 시합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 돌아가서 94년도 4월 2일 날 이민 왔습니다. 아, 정말 최고의 휴양지면서 아, 그런 태평양 한가운데 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최고의 멋진 섬. 우선 머리도 태평양 한가운데 섬. 최고입니다. 하와이 알로하. 다이아몬드 헤드 스테이트 마운틴. 자,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헤드 스테이트 마운틴입니다. 아, 여기 산 화산의 그 이 안에 그 분화구에 분화구 안쪽의 모습입니다. 자, 무지개가 저기 떴습니다. 하와이의 뜬 무지개. 네, 하와이 상징은 네. 무지개입니다. 레인보우. 레인보우. 그래서 차도. 그러네요? 차 간판도 레인보우로. 가만, 예. 무지개 색깔로. 예, 무지개 색깔로 돼 있어요. 아, 이게 상징이. 예, 미국에는 각 주마다 이게 특색 있게 차 넘버 라이센스 저기 넘버를 특색 있게 다 표시해서. 하와이는 레인보우. 하와이는 호놀룰루 준 거예요, 여기는? 예, 여기서 이제 하와이는 무조건 인 넘버. 오. 레인보우가 들어가요. 항상 자체. 아, 하와이만 그런 거예요? 하와이. 다른 주는 다 틀려. 예, 여기가 이제 부촌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가 칼라제로 하와이에서 이제 부촌이라고 그러죠. 부촌이에요. 오. 회장님도 이쪽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저쪽이 나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더부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또 한국분이 그 많이 삽니까? 굉장히 하와이 제일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와, 한국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해외에서 잘 살아야 돼요. 저 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내 줘요. 쥐가 쓰인 거? 쥐. 저 쥐예요? 아까 뭐 물고 간다는 거 뭐예요? 네? 아까 물고 간다는 거 뭐예요? 망구스. 망구스예요? 네, 아주. 특히 골프장 주변에. 되게 많아요? 많으면은. 자, 이제 샌드위치가 뒤에 보입니다. 샌드위치가. 아, 샌드위치가 샌드위치. 샌드위치라고 그러네. 샌드위치. 아, 정말 샌드. 아, 모래잖아요. 모래가 좀 예쁜 것 같아요. 예, 모래가 곱고. 여기 데이트 장소로 유명하다는데 회장님도 데이트 많이 하러 오셨으세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데이트 장소로 유명하다는데. 예, 말로만 들었습니다. 아예 한 번 오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돈돈. 와우, 굿. 자, 이 하와이 돈이 돈에서 지금 저희는 돼지갈비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88마켓 사장님이세요. 어머, 미인이시죠? 네. 하와이는 88마켓 돈이 돈. 아니야.
최고죠. 맛있습니다. 야, 맛있겠어요. 와, 이거 하나 더 줘. 하와이에서 돼지갈비입니다. 엄청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샐러드. 아, 네. 왕 형님들, 아 형님들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 멋진 형님들이십니다. 우리 회장님 또 함께 계시고. 여긴 도니도. 아, 식사하십시오. 아, 하나씩 가져가. 역시 뚱국에. 역시 형제들. 어, 최고네. 어우, 색깔이 빨간데. 양념은 또 찍어야죠. 맛있게 생겼어. 이게 소금, 이게 양념입니다. 자, 이제 하와이에 가고 있어요. 하와이 와이키키. 와이키키 비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영을 즐기고 지금 왔습니다. 아, 여기에는 정말 뭐 세계 각국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아, 뭐 미국 그 본토에서 제일 오고 싶은,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오고 싶은 곳이 하와이라고 하는데요. 본토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뭐 중국, 한국, 일본, 뭐 대만, 몽고, 뭐 다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은 오는 그런 휴양 지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자, 앞을 좀 보여드릴까요? 야, 저 와이키키 해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뭐 지금 엄청 햇빛도 쨍쨍하고 파도도 아주 예쁘게 치고 있습니다. 이 와이키키 해변 같은 경우는 서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서핑을 하는 곳이죠. 네, 서핑.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휴가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 예쁘다. 진흙이가 보이네요. 어,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요, 수영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뭐 다른 계획은 없나요? 계획을 두지 않고 왔습니다. 5월 18일부터 뭐 한다는 얘기가 들었는데요. 5월 18일 대학로 원화세실극장에서 돌탄쇼 함께합니다. 여러분 수영하고 풀어 오세요. 에이, 컴온. 와이키키 비치. 와이키키 비치 와서 여러분들한테 딱 이 말을 한마디는 해보고 싶습니다. 자, 태어나서 한 번쯤은 5월 18일부터 하는 대학로 마당세실에서 하는 돌탄쇼를 꼭 봐야 된다. 와이키키 두 번째 아닙니까? 진영이가 두 번째 와본 소감은 어떤지? 아, 일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습도가 높지는 않고요. 바닷가 보죠?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리고 대학로 만화세실극장에서 5월 18일부터 저희 졸탄 공연합니다. 졸탄쇼 화이팅!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버드라이트죠. 한잔 마셔봅니다. 버드라이트는 한국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미국령 이런 데만 있죠. 버드라이트. 네, 회장님, 저희는 로비에 있습니다. 예. 버드라이트. 몰라. 버드라이트. 영상 찍어주고서 한 잔 먹었죠. 아. 버드라이트. 버드라이트. 대학로 마다세실극장 5월 18일. 졸탄쇼. 예, 함께 하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역시 김영태 회장님. 아니, 벤츠 빨아서 맛있는 걸 하였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락드릴게요. 예.